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제일약품, 종근당, 펄어비스, 세아베스틸, 오하임 INT, 다물 멀티미디어, LIG 넥스원, 위메이드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위메이드, 삼강 MNT, CS윈드, 펄어비스, 메리츠증권, OCI, 사마알미늄, BH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뉴, NC소프트, 펄어비스, KH바텍, LIG 넥스원, 사마알미늄, 삼성전자, 빅텍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LIG 넥스원, 하나마이크론, NC소프트, 펄어비스, 한섬, 코오롱인더스트리,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세 가지 또 이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가 꼼꼼하게 이슈 체크를 해주시니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종근당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바이오 섹터가 그 진단키트나 이런 코로나19 백신 아니면 약간 소외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테마를 가지고 좀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근당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종근당이 지금 국내 독점 판매권을 지닌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호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사실 대형 바이오 업체들 많지만 그 바이오 벤처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인 카라테라 피틱스가 요독성 소양증 치료제 CR845, 이제 상품명은 코수바라고 하는데 미국 FDA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수바가 이제 만성 신장 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요독성 소양증에 1차 단독 요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주사제인데요. 이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나 이제 밖으로 이제 그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혈액 속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좀 가려움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코수바를 투여하면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사실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뭐 뉴스 보시면 뭐 임상 뭐 이상에 들어갔다, 뭐 임상 이상 결과를 봤더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장 이제 시판해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미국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이 요독성 소양증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 이제 시판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국내 독점 판매권을 종근당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종근당이 직접 개발한 것까지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종근당이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나온 뉴스가 그러니까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근당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게 신약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종근당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종근당이 박사급 인력 9명 정도를 이제 뽑아서 타깃 발굴실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할 후보 물질 그리고 이미 후보 대상에서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미 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투자를 해서 이제 한국 독점 판매권을 종근당이 갖게 되는 케이스여서 뭐 이런 방향성 자체가 이제 종근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뭐 카라테라퓨틱스 이외에도 사실 다른 바이오 그런 벤처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뭐 국내 신약 개발 역량이 사실 뭐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죠 당연히 예, 떨어지는데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선제적으로 해서 좀 수익을 나눠 갖고 나중에 결국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좀 맞는 거 아닌가 옳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독점 판매권을 종근당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출시가 돼야지 판매가 돼야 종근당의 실적이 또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시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출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종근당도 식약처 품목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FDA 승인 받고 유럽 승인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유럽 승인이 지금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런 것들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 좀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르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시장에 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3%대 강세네요. 13만 100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던 종근당이기도 해서요. 네, 좀 팔고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종근당 이슈였고 다음 종목은 뭘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적용되는 힌지
이를 공급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뭐 힌지가 뭐냐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경첩 같은 거잖아요. 접었다가 폈다 하는 그럴 수 있는.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2019년 그리고 2020년도 폴더블폰이 좀 인기를 끌면서 이 KH바텍의 주가도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요즘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또 네, 그런 맞습니다.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결국은 삼성전자 신제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뭔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 그러니까요. 예, 플립 3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판매에 나선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전 예약이 거의 100만 대가 넘었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갤럭시 노트 20이나 S21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특히 최근에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이제 Z 폴드 3 정도는 한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게 어느 정도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저도 사실 아이폈 유저인데 예. 보고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아, 정말 기세가 좋습니다. 사실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절대 갤럭시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 좀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좀 정말 제품이 잘 나왔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디자인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에 예. 디자인도 참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커버도 엄청 종류가 많아서 좀 네. 반응이...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네.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네. KH바텍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공과에서도 이제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매출 컨센서스가 이제 전년 대비 58% 늘어난 2,9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200% 이상 늘어난 248억 원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나쁘게 보자면 삼성전자 폴더블폰 실적에 따라서 KH바텍의 실적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뭐 네, 주가도 맞습니다. 분명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그때 폴더블폰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예. 아, 혁신이다 이러면서 KH바텍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 이후로는 그냥 비슷한 플랫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약간 모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사실 리스크 요인입니다. 리스크 요인이 맞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뭐 중국 그 샤오미나 이런 폰들이 워낙 고스펙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좀 이제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고 뭐 워낙 또 프리미엄 폰은 아이폰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폴더블폰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블폰 시장을 확대를 하고 앞으로 여기서는 좀 이렇게 시장 지배적인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폴더블폰에 사활을 건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폴더블폰 시장이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역량을 많이 집중할 것 같기 때문에 KH바텍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 폴더블폰이 어쨌든 공개가 되면서 IT 소부장 쪽에도 약간 훈풍이 불어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힌지 쪽의 KH바텍 또 기판 쪽으로도 지금 흐름이 조금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만한 테마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KH바텍 2%대 강세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5,95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정말 그래프를 펼쳐보면요. 상승력이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KH바텍이었고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한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일 텐데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사실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꺾이지도 않고 항상 꾸준히 영업이 1,000억 원 이상 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꾸준히 돈 번다 이런 측면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다만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었는데 뭐 그래도 오늘 직공가 리포트 나오고 좀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서 하면은 뭐 여성분들은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패션 의류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네. 화장품 사업이라고 해서 또 신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에라라는 이런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예. 밝혔는데요. 그 오프라인 1호 매장이 오늘 이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1층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섬이 그런데 뭐 패션 외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1987년 창사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되게, 예. 그래서 한섬이 이제 좀 시장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요 상품 오에라의 상품 가격이 20에서 50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약간 고급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뭐 무역센터점 그리고 판교점 그리고 부산 광주 여기에도 이제 오에라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생활 밀착형 투자를 많이 해라 전문가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오가시면서
그래서 오해라 매장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때 한번 차트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래서 투자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스타벅스 또 주식을 봐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수 경기가 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한섬의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수 가 잘 나오니까 금리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반기 매출이 6,400억 원이고 영업이익도 450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50% 각각 늘어난 수준이고요. 하반기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뭐 내수 의류 소비가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지금 회복했다. 좀 이런 통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본업 정도는 계속 회복을 했다. 본업이 의류니까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2018년 PER 보면 12배 정도인데 지금 개선된 실적을 반영해도 8배, PER이 한 8배 후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작년에도 기관 투자자분들이 만나면은 한섬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 보면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고 지금 그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 좀 매출이 반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동력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4%대 강세고요. 4만 2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1987년 이후 최초로 신사업에 도전을 하는 거라면 이제 뭐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활약이 어떻게 또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